안녕하십니까 심장입니다. 자 여러분 이제 백스윙을 배웠죠. 근데 백스윙을 정점에 도달했을 때 또 하나 있습니다. 바로 탑 오브 스윙이라는 것이 있죠. 내가 백스윙을 쭉 하면 여기서 딱 도달하는 시점을 탑 오브 스윙이라고 합니다. 이 부분을 살짝 점검해 주시면요 전체적인 스윙이 좀 좋아지죠. 내가 정점을 여기를 딱 어떻게 해놓는다 라는 마음을 갖고 그 다음에 들었다 올렸다 하면은 상당히 좋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점검하는 포인트 부분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백스윙을 도달했을 때는 은근슬쩍 체중이 왼쪽에 있어야 된다는 거. 자 너무 오른쪽으로 갔다가 너무 이렇게 가지 않게 쓱 이런 식으로 쭉 왼쪽으로 탑에 도달할 때 체중을 딱 왼쪽에 실리는 듯한 느낌을 주시는 게 일단은 중요한 부분이고요. 연습을 좀 하셔야 되겠죠. 그 다음에 백스윙을 하시면 오른쪽 팔꿈치가 자꾸 들리는 분들이 많습니다. 이렇게 들리는 거죠. 자, 이 들리는 부분들은 아무리 연습해도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을걸요. 이건 유연성에 사실 가까운 부분이 많습니다. 그래서 클럽을 이렇게 들고 이렇게 뒤로 조금 당기는 듯한 느낌 있죠. 이렇게. 그래서 어깨 유연성을 좀 늘려놓으십시오. 사실 이쪽에 들리는 분들은 이쪽도 들립니다. 그래서 이쪽도 좀 내려주시고. 그래서 항상 운동하기 전에 내 팔꿈치는 자꾸 내려주고 그 다음에 오른손으로만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들어서 꼭 느낌에 쟁반 드는 듯한 느낌처럼 쭉 이렇게 이제 결론은 이 자세가 나오게 해야 된다는 거죠. 항상 내 몸 앞에 있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. 자, 이 자세 여기서 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. 바로 손등이라는 건데요. 백스윙을 딱 도달했을 때 내 손등이 어떠한 모양을 가지고 있냐는 거 한번 유심히 보십시오. 보통 초보 때는 손등이 자꾸 이렇게 꺾여 있는 것이 많습니다. 이렇게 꺾여 있다면 슬라이스라는 게 납니다. 바로 이 상태에서 그대로 클럽을 한번 내려보시면 클럽 페이스가 열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너무 또 닫혀 있으면 탑이 그대로 내려오면 클럽 페이스가 닫혀 있죠. 이 상태로 공을 치면 당연하게 공이 닫혀서 맞으면 왼쪽으로 갈 것이고 열려서 맞으면 당연히 오른쪽으로 가겠죠. 그래서 손등은 탑에 갔을 때 손등은 항상 평평하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는 거죠. 자, 내 손등은 평평하게 돼 있나 안 돼 있나 요 부분 항상 점검하면서 돼 있나 안 돼 있나. 자, 손등이 이렇게 초보 때는 사실요 굽히는 것보다 이렇게 꺾여 있는 거가 더 많습니다. 사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피려고 하는 것이 맞죠. 그 다음에 또 초보 때는 슬라이스라는 게 나죠. 공을 치면 자꾸 오른쪽으로 밀리죠. 그래서 자꾸 손등을 이렇게 꼿꼿이 펴려고 노력하시는 게 좋습니다. 사실 많은 프로 선수들도 손등은 거의 다 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. 자, 요렇게 이 세 가지를 한번 백탑 오브 스윙에서 점검해 주시면 여러분들 백스윙하는 과정에서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. 자 그리고 집에서도 사무실에도 항상 연습을 해야 되겠죠. 제가 심장이 또 홈워크 주고요. 전 여기서 바이바이.